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허리의 인대와 근육이 느슨해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갱년기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더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될 수가 있는데 남자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척추가 전방으로 쪽으로 전이 어긋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척추 몸통이 어긋나면 그 뒤에 바로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신경이 압박됨으로 해서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을 일으킵니다. 척추 분리증이 되면 허리뼈가 깨어집니다. 허리뼈가 깨지고 금이 가는데 이 허리뼈가 화살표 방향으로 금이 가고 깨어졌을 때 그 앞쪽에 있는 척추 몸통과 몸통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게 있죠. 이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척추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척추 몸통뼈가 어긋나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허리의 인대와 근육이 느슨해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갱년기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더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될 수가 있는데 남자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요통이 없는데 너무 오래 잠이 들거나 밤샘을 바로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지고 또 허리를 뒤로 제끼거나 서서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뼈에 손을 대보십시오. 허리 종아리뼈가 유난히 돌출되어서 만져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허리가 미끄러지니까 허리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배가 앞으로 볼록 나오게 느껴지죠. 배가 나오면서 엉덩이는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오리 엉덩이, 오리 그림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뒤뚱그리는 증상이 발생합니다.